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가인 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가인은 올해 37살입니다. 관상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가마다 또 살피는 방법이 틀리고요. 그 중에서 무령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령관상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운명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한가인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원앙을 닮은 원앙관상입니다. 원앙관상을 살펴보기 전에 한가인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운이 맑고 깨끗해서 그리고 눈에 띄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입니다. 콧대가 굉장히 높죠? 이런 분은 프라이버시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연종훈 씨가 한가인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인이 코가 오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골은 그렇게 많이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콧대가 높으면 광골이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코하고 광골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앙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원앙입니다. 원앙은 빛깔이 좋죠? 그래서 원앙상의 인물들은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원앙의 눈은 둥글죠? 맑습니다. 그리고 눈이 선합니다. 한가인도 그렇죠? 둥글죠? 그리고 맑고 깨끗합니다. 얼굴은 둥근 편입니다. 한가인도 그렇죠? 코는 가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입은 좀 두텁고 조류답게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인이 여기 코에 난 점은 큰 의미가 없는 점입니다. 원래 점은 얼굴에 난 점은 그렇게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점이 좋은 점입니다. 한가인이 탑스타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원앙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연예인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원앙상을 닮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화순하고 기운이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이 원앙상은 연예인 쪽에 방송, 신문기자, 작가 이런 쪽에 어울리는 거죠. 이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무령관상입니다. 오늘은 한가인 씨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